아, 요술. 어디 가냐? 때려야지. 젠지. 요술, 요술. 요술을 여기다가 뻥. 불 타고 다 죽어라. 나도 죽는다, 나도 죽어. 어머나. 어머나,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 돌겠네. 야, 이씨, 이게 무슨. 태핑 요술이 팀킬을 하려고. 내 상대방도 당황하고 있어, 지금. AI도 당황해요. 불타고 있는데. 좋긴 좋다. 좋긴 좋은데. 뭔가가. 뭔가가 이상해. 아이, 조조 잡아야 돼, 조조. 도망가야 되는데? 질주지. 사기 올려주니까. 됐어요. 질주지는 좋다. 아, 진짜 쓸 데가 없이 질주지 이런 거 써, 질주지 이런 거 써야 되다니. 어이가 없네. 소친공자. 사기를 깎은 다음에 빠지고 일곱 명 살았어. 200명 퇴각. 이겼네. 여기서 상병이 살아있으니까 살리는 게 좋아. 됐다. 뒤 맞고요. 상대방이 다행히 저기 기병이라 어렵지 않네. 창병이 많아서. 방관하면 창 아닙니까? 죽창? 죽창으로 이 더러운 말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정원지가 고생했네. 자, 이거 더 이상 없지? 막았지?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거 해산. 야, 근데 이거 5천명 밖에 안 남았어? 해산. 호러간을 먹, 호러간은 좀 못 먹지. 호러간 먹을 수 있나? 분량이 없는데? 그럼 먹어놓으면 편하다고? 그냥 해산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해산해. 끝났어, 끝났어. 관이 문제가 아니고, 니들은 끝났어. 장이 이거. 장이 거 내가 아까 고용하지 않았나? 성경. 저 나 우선 돌아가서 이거 임명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 금방 먹는다고? 다음에 먹자. 주장. 집중. 대주장. 도발을 하고 있어. 대주장. 돈이야 뜯어내고. 수명 늘리는 거 어딨어? 수명 늘리는 책. 살 수 있을 텐데, 8,000원 있어가지고. 알았어. 고람이 잘했구만. 수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항맹. 항맹. 거라고 우선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좀 내정 좀 하고. 오늘 끝내야 될 때가 다 와가지고. 위유 등용하고. 이겼는데? 야, 이거 금방 깨겠다. 중신 임명. 공손찬 되네요. 기마, 군무 쪽에. 손찬 임명해주마.
내정중신이 씨 정치가 18자리냐? 요아. 요아 잘생겼다. 원래 요아 이렇게 생겼나? 요아도 원래 산토적인데. 태수인명. 장모파제 진류. 진류의 태수는 고승. 별로 안 믿었지만 제북. 없어 없어. 태수가 없어. 상벌 관직은 내가 못 줘요? 관직은 못 주나 보지? 지금 관직이 다 들어가 있나? 관직이 없네? 아 이게 문제다. 관직을 못 주는데? 천자를 내가 잡아야 관직을 줄 수 있나? 관직이 없네. 충성도 올리려면 관직 주는 게 최고인데 능력치도 올라가고. 관직 주려고 왔는데 못 주겠네. 자 뭐 어쨌든 황건이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고 차분하게 이제 유장을 때리고 다음 주에 내일 모레는 유장을 때리고 진양을 때리고 천천히 먹자. 너무 일찍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불쌍하니까.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양평도 먹어주고 인자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다 이겼다고 보면 되죠. 오늘 귀환하면 병사가 귀환하면은 이제 이 유장을 때려가지고 유비관우 장비를 내가 먹죠. 유비관우 장비를 내가 먹은 다음에 그 병력으로 여기를 먹어. 여기를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진을 정리하면 게임 끝. 동탁이 왼쪽에 아직 있나보다. 동탁이야 이거? 동탁이네. 동탁 오면 안되는데. 뭐 열심히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사자가? 휴전 사자인가? 나는 동맹한다 그러면은 한다고 보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하씨. 하씨. 하씨가 누구지? 여잔 것 같은데? 아 이거 하진 개구나. 하진이 여동생. 그치? 영재. 영재 부인. 소재 어머니. 그래서 원래 하진이 그 정육점 하시던 분인데 이 동생 때문에 지금 장군까지 해먹고 있는 거죠. 뭐 굳이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은희를 쌓읍시다. 하진과 약간 지금 살짝 동맹을 하면 안 될까? 살짝 휴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유비를 때리려면, 유장을 때리려면 좀 필요한데? 장각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동생으로 플레이하나? 게임 오버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맹도 돼. 은희를 써. 곽도를 보낼까? 동맹보다는 정전? 은인을 쓰지 말고. 은인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동맹은 좀 그래. 왜냐면 하진을 또 때려야 되니까. 어? 체험이!
전생의 인연이 여기서 만나는구나, 체험씨. 체험씨. 아, 근데 체험씨 버그 있는 것 같아. 버그녀인 것 같아. 잘 안 되더라고. 철벽이라. 체험씨.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생에 당신과 썸을 탔었습니다. 소패에 있네요. 체험씨를 또 등용을 하셨네. 양추. 我会誓死效忠. 몸이 좋지 않다. 불길한데 잠깐만. 뭘 찾아야 되지? 산삼을 먹어야 되나? 뭐야? 명품 뭘 사야 돼? 잠깐만. 제 돌아댕김에서 수명 연장의 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어디 가야 되지? 도시를 다 돌아다녀 보자. 감능으로. 수명 연장의 꿈이 있어야 돼. 죽는다. 조금씩마다 죽어. 방이. 급하다 급해. 산삼을 먹어야 돼. 산삼. 죽간 말고 뭐 그거 뭐였어 그거. 태평청 뭐 아니 뭐 청량서? 보고. 수명 늘리는 거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어업으로 가야 되나? 하나 돌겠네. 대도. 아, 주간만 있어. 청업. 수영할 수 있어? 대도 무력일? 대도 하나 사놓자. 눈이 높으시군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상담. 잠깐, 우리 땅을 먼저 돌아볼까? 아, 자, 여기 찾아보자. 명품. 수명 연장. 없네. 명품. 아, 이제 태평 요술사가 왜 수명을 안 늘려주지? 어디, 우리 옛날에 신야 마트가 좀 괜찮았었나? 신야 쪽으로 가보자. 아, 지금 몸이 닳았어. 지금 큰일 났어. 휴지제. 엄광. 등용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왕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주간만 있는데? 씨. 아, 기모는 무슨 기술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요술. 불 지를 수 있어요. 방화하는 기술입니다, 방화. 출발. 어제 에일리언 2가 나오던데. 그, 에일리언을 죽일 때 화염방사기 쓰더라고요. 아, 주간밖에 없어. 사놓자. 안 파는 거 아니야? 매장에 아직 입고가 안 됐나 본데. 입고가 안 됐나 봐. 어떡하지? 아, 출. 어떡하냐? 뺏어야 되나? 뺏어야 되나? 혹시 내 후계자, 내 부하들 좀 갖고 있는 애는 없겠지? 완. 비단. 아, 진짜 쓸모없다. 비단이 무슨 병사야? 신야 마트로 한번 가봅시다. 走吧. 아, 비단. 없어. 양양마트?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손님? 저기 지금 수명 연장할 수 있는 템이 있다던데. 강릉. 없어. 走吧. 제시엄 얼마까지 보고 오셨나요? 제시엄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해서. 아예 없어 돈이. 아, 비단만 있네. 낙양으로 가볼까? 낙양 아무래도 마트가 좀 크니까 낙양 백화점을 한번 가보자. 출발. 아이, 뭔 상인이. 쌀전으로 거절한다. 급하다고 이놈아.
수명 연장한 책이 있는데 요럴 때는 아 좀 애매한데요. 발론을 할 것 같단 말이자면 발론하더라고. 도발. 주장. 죄송합니다. 뭐 웃어 왜? 내가 웃는 거야? 아니 이건 내 동생. 장부의 얼굴이. 도발스. 주장. 승리하였다. 잠깐만 여기 놀 때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빈 땅을 먹어줘야지. 출진 양평 황 편제 화흠 경창병 천 결정 출진 북해 출진 남피에서 아니다 황에서 북해를 황에서 배원소 그냥 잘생겼다 남자 생겼다 출진 빈 땅을 먹어줘야 돼요. 놀지 놀면 안 됩니다. 보고. 아 어떡하지? 군락해요. 아 없어 없는 것 같아. 저기 낙양 한 해도 없으면 없는 거야. 조성. 이게 아 결국 못 사고 사망하였다. 결국 못 사고 사망했다. 하늘이 날 버리시다니. 장보로 했다. 장각 유지를 다른 무장에게 전달해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장보. 장각님의 유품이 도착하였습니다. 보고. 没问题. 보고. 죽고야 말았네요. 보고. 근데 안 팔아야 사지 씨. 안 팔아 안 팔면 살 수가 있나? 没问题. 신평. 순심. 有些困难吧. 수원진. 应该有理想的人选. 공선범. 외교 이건 정전은 했니? 체험실을 보내자. 인면 태수. 태수. 평원. 태수감이 없네요. 다 산도둑문만 있어가지고 태숙함이 없어. 군사중신, 군무중신, 군사중신. 전풍을 해야겠지? 내정중신은 충성도 증가하니까 전풍이 좋고 군무를 김하준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료. 물론 중신 특성이 내정 쪽은 아니지만 해주고 상벌 몰수 내가 난데 이걸 몰수할 수 있어? 수명 연장이 5에서 5로 되어 있는 건 뭐지?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에 있으면 웃기겠다. 그치? 좌백지 없네요. 어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유장을 때리러 가봐야죠.
얼마야 이게? 오, 골람은 기병이 S야. 대박인데? 시키스. 업의 파재. 요렇게 갑니다. 73,000. 설마 두 배인데. 집결을 여기서 해서. 여기서 집결을 해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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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깝다. 아, 장각의 숙면 연장의 꿈이. 사라져버렸네. 여태 장각이. 병에 걸려 죽어가지고. 아, 맨 처음에 내가 장수를 내가 체크하려다가 불안하더라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았네. 괜찮아, 동생이 더 잘생겼어. 독해를 장 독해 웨이 웨이 오 장이가 엄정 장이가 초촉. 요거는 배원서는 해산. 출진 배원서도 갈게요. 양평도 먹었습니다. 웨이 웨이 오 일 안 하는 애를 보내야지. 노는 애. 공도. 하진 사자. 또 교환인가? 在下是曹孟德. 조조가 오셨네. 조조의 목을 베라 저놈 저거 안 되겠어. 두기. 옛날에 천재소년 두기란 게 있었는데 옛날 그 미드 중에 천재소년 두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두기인가요? 정치가 높네요. 굳이 이걸 뺏어주면 내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거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진짜 저놈의 약의 축인데 미래를 아는 입장에서. 둥둥둥둥. 자신의 목을 베어라. 있으면 재밌겠다. 아니? 손찬이가? 이런 쓰레기. 잠깐만. 아이, 진짜 짜증난다. 군무가 좋았는데 고람으로 해줘야겠네. 아 공손찬 쓰레기 진짜. 내가 해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병력이면? 나는 그냥 내정이나 할게요 여기서. 많으니까 양호 군량을 지원한다. 아 공손찬이 배신할 줄이야. 손찬이 잡으면 내가 죽인다 저놈. 잡으면 죽일 것이야. 이제 이거 진군해도 되지 않아? 몇 명이야 이거? 交给我吧. 됐죠? 설마 지겠어? 아무리 유비관우 장비지만? 좀 더 가자. 혹시 모른다.
관 방심 봐. 설마 지겠어요? 유비관호 장부가 장비가 두 배 병력 이기면 사기지. 사기. 인지. 다시 재등용 안 돼? 홍순찬 잡아서 죽이게. 아씨 짜증나네. 저수. 저수도 인재죠. 5위. 얼마가 있는 거야? 이길 것 같은데. 겨울이 왔다. 아니, 겨울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반란 이런 반란 세력은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 혁명이 성공합니다. 혁명을 시간을 끌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혁명군이야. 황색 혁명군. 이겼다 야. 변력이 없다. 유비관우 장부가 내 손에 들어오겠는걸? 전하가 황건의 손으로 들어오겠군. 살림계가 아니라 전하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형의 유지를 내가 받들어서 전 세상을 황건의 황색의 색깔로 물들일 것이야. 아까 뭐 동맹 어떻게 됐다고? 정전 됐네. 좋았어. 우리는 여유있게 이제 얘를 때리면 돼요. 됐어 됐어. 저수 신평 위유. 나 안가. 뭐야. 오케이. 유언이 멸망했다. 감주를 얻었다. 관우 등 9명이 답던 세력이 붙잡혔습니다. 끝나버렸네요. 무력과 답던 장이가. 해산. 저기 와봐. 어허, 저기 와봐. 저기 와봐. 제 인재만 등용해주면 된다. 관우 장비 유배를 이끌고. 남은 채로 다 잡아줘야지. 보람. 전 세계가 똥색이 되고 있어. 황색이 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력은 장씨가 다스리는 장씨가 다스리는 세력이네. 관우. 관우는 장비 유비 유비 비큰 놈을 먼저 꼬셔서 이 유비로 관우 장비를 꼬신다. 아하하하하하. 키 큰 놈을 먼저 꼬셔야지. 키 큰 애는 팔랑기거든. 팔랑기를 먼저 꼬시고 유비관우 장비로 공격을 갑니다. 요거 치고 요거 치고. 장비 등용. 장비가 등용됐구나. 고맙다. 얘들은 그 황건적을 무찌르려고 온 애들인데 황건적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황건적에 투항해도 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수여. 장비에게 감주를 수여하노라. 술 좋아하는 장비 배신하지 말지어다. 태수. 태수감이 없어.